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삭제를 구현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delete 버튼을 찾아봐야죠. 자, delete가 어디 있나? 컨트롤을 찾아야겠죠? 컨트롤에 여기 있습니다. 자, 온 클릭이 아니라 온 클릭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 얘는 굳이 뭐 클릭해도 다른 데로 안 가니까 프리벤트 같은 거 할 필요가 없겠고요. 스토어에 dispatch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객체를 전달해 줍시다. 자, 객체의 타입은 delete로 할 거고요. id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삭제를 할 때 삭제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떤 특정 토픽이 선택된 상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스토어의 스테이트의 값이 selectid가 세팅되어 있고 걔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delete라고 하는 액션만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액션이 이번에 delete인 경우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저는 또 순회를 하겠습니다. while 현재 스테이트의 값 컨텐츠의 length보다 i의 값이 작은 동안에 반복되고요.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만약 this state의 selected id와 state content의 id가 같다면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견된 것을 삭제해도 되겠지만 저는 삭제보다는 이렇게 할래요. 쉽게 갈래요? new content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이 new content에 이 두 개의 값이 같지 않을 때, 아는 것들만 이렇게 해서 push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굳이 this를 쓰면 안 되는, 쓸 필요가 없는데 this를 썼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new state는 object assign 그리고 state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를 new 컨텐츠로 교체해 주고요. 그리고 삭제를 하게 되면 뭔가를 보여줄 게 마땅치가 않아요. 주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모드를 하나 더 만들래요. 그 모드는 welcome이라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모드가 welcome이 되면은 이 status가 바뀐 거니까 우리의 article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에서 else if 그리고 state의 모드가 welcome이라면 얘가 return을 뭘로 하냐? h2는 welcome 여기는 hello redux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welcome이 잘 작동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default state를 welcome으로 바꾸고 잘 되네요. 그죠?
자, CSS 선택하고 delete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CSS를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했더니 이벤트가 왠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시나요? 자, 아하, 여러분 아셨죠? 이상한 게 들어가 있었네요. 자, CSS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하니까 없어졌네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본문을 클릭해도 여기 있는 내용이 안 바뀌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OC를 찾아보니까 TOC에 셀렉트를 했을 때 모드가 안 바뀌나 봐요. 자, 그러면 리듀서에서 셀렉트일 때 이 값을 세팅해 주면서 여기에서 얘가 모드도 리드로 셀렉트가 되면 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리로드 해봅시다. 자, CSS 때 보시는 것처럼 리드로 잘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웰컴으로 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크리에이트를 했더니 또 안 바뀌네요. 자, 왜 안 바뀌는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찌된 용물인지 요 크리에이트에서 뭔가 코딩을 하다 만 것 같아요. 자, 스토어, 디스패치 그리고 타입은 change mode라고 이렇게 하고요. 모드는 뭘로 바꿀 거냐? create로 바꿀 거다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ducer로 가서 여기에서 else if 그리고 action 타입이 change mode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ew state는 기존에 또 오브젝트의 assign의 state에 여기다가 mode를 action의 mode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 제가 코드를 짜다 말았을까요? 자, 해봅시다. create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create가 됐고요. submit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한 정보를 지우고 싶으면 delete를 하니까 잘 지워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해서 했을 때 첫 페이지가 웰컴이 잘 뜨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elete 기능까지 했는데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어수선해지죠. 그런데 이거를 리덕스를 쓰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대로 코딩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덕스를 이용했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지금 짜고 있는 그 부품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부품이 어떤 액션이 일어났을 때 스토어에게 액션을 잘 전달하는 일만 하면 되고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자기한테 맞는 모양으로 자신을 바꿔주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A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을 때는 A라는 부품에만 집중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신경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단순한, 훨씬 덜 복잡한 코드로 훨씬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 도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이 확보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CRUD에서 업데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